겁선 안녕하세요. 근데 제가 이거 중요한 팁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꼬마 아가씨 일어나세요. 이렇게 일어났어? 아빠 잘 잤어? 안녕해줘. 시작. 배꼽선 안녕하세요. 어이 잘하네. 졸려. 앉아봐. 엄마가 의자 땡겨줄게. 으쨔쨔쨔. 아뜨 하나? 아뜨네. 조금만 이따가 먹자. 아뜨다. 물걸리. 응, 왜? 알지. 아, 그 너무 커. 너무 크고 크면 그거 먹으면 너 또 뱉을 거야. 엄마 조금씩 줄게.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네. 네 얼굴 쳐다보면서 먹고 있는 거야? 잘 먹네 우리 아린이. 이제 배 좀 부르지? 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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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우유 배 많이 나. 우유. 우유. 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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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카. 이야. 조금 덜 했어? 일로 와봐. 아땅. 아땅 먹고 싶어? 옷 갈아입자. 하린아 우리 좀 늦은 것 같은데? 늦은 것 같은데 조금? 빌까부! 엉거! 엉거! 하린이도 맘마 먹을 거야? 방금 다 먹었는데? 또 먹을 거야? 빌까빌까빌까부 하린이 이제 봐! 빌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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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꿍! 오늘은 여유롭게 할 수가 없어요. 9시 반까지 꼭 오라고 했어, 선생님이. 가자, 출발. 아이, 잘하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배꼽선, 안녕하세요, 야지. 이거 갖고 가서 저 위에다 올려놔 볼까, 하린이가? 네. 네. 하린이 재밌게 놀아. 엄마 빠빠이. 엄마 빠빠이. 안녕하세요. 관심도 없어. 이제 하린이를 등원을 시켰고 이제 시간이 좀 나가지고 여유롭게 식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섬유소가 좀 풍부하다는 고구마로 고구마 토스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깨끗하게 씻은 고구마 양끝을 이제 잘라낼 거예요. 이제 고구마를 에어프라이어에 180도에 20분 정도 구워줄 거예요. 이제 껍질 제거한 고구마에 우유랑 설탕이랑 버터를 넣고 한번 잘 섞어 볼게요. 우유 조금이랑 설탕 조금 그리고 버터 넣고서는 잘 섞어줄게요. 섞어줄 때는 그냥 포크로 섞어주셔도 괜찮아요. 일단 앙금은 이렇게 완성이 됐고 식빵에다가 딸기잼을 얹어줄 거예요. 그리고 고구마 앙금을 올려줄 건데 가장자리를 좀 더 도톰하게 올려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앙금을 올려주면은 이제 달걀을 깨가지고 가운데다가 얹어줄 거예요.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치즈 조금이랑
파슬리가루 조금 올리면은 완성됩니다. 이제 이렇게 완성을 시키고 에어프라이어에 180도 10분 정도 돌리면 될 것 같아요.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너무 배고파가지고 막 꼬르륵거리고 아기가 밥 달라고 아우성이에요. 빨리 먹어볼게요. 생각보다 엄청 촉촉하고 고구마 앙금이 달달해가지고 또 부드러워가지고 잘 들어가고 레시피도 간단해가지고 자주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목이 맥혀가지고 우유 좀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저 드디어 태명을 정했어요. 태명 짓느라고 진짜 많이 고민했었는데 보통 저희가 그 태몽이랑 좀 연결지어가지고 짓잖아요. 저도 드디어 태몽을 꿔가지고 태몽이 떡두꺼비 꿈이었어요. 그래서 떡두꺼비에 꺼비. 근데 꺼비는 조금 어감이 좀 꺼멍해 보이고 이래가지고 조금 귀엽게 변형해가지고 꼬비. 그래서 떡두꼬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 만족스러운 태명이 됐습니다. 지금 집에 택배가 좀 많이 쌓여가지고 이제 택배 언박싱을 한번 해볼게요. 파스텔에서 주신 선물 이렇게 위드맘 제왕을 엄청 많이 보내주셨어요. 제가 첫째 아이 때도 출산병원이랑 산후조리원 때부터 위드맘을 먹였었거든요. 그래서 둘째도 제가 제왕분만을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센스있게 위드맘 제왕으로 왕창 보내주셨습니다. 이 분유 안에는 특허받은 비롱검 유산균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제왕분만을 하는 경우에는 아기가 유산균 샤워 과정을 거치지 못하니까 이제 태어나고 나서부터라도 그때부터라도 이제 유산균을 잘 챙겨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 박스. 이 아이 생각 생유산균인데 이름은 베이비인데 임산부도 먹을 수 있다고 해요. 잘 먹겠습니다. 감사해요. 아! 튼살 크림. 아, 제가 첫째 때는 튼살이 진짜 한 개도 없었어요. 진짜 그 출산 전날까지 제가 관리를 완전 초기부터 열심히 했었어가지고 튼살이 단 한 개도 없었는데 근데 제가 여기 중요한 팁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딱 아기를 낳고 나서 그때 원래 풍선이 빠질 때 이렇게 푹 빠지잖아요. 그때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걸 말씀해주시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딱 그 전날까지만 열심히 발랐었는데 그 마사지 해주시는 분이 슬슬 튼살이 생기고 있다는 거여서 그럴 리가 없는데 이거 꼭 기억하시고 출산 가방에다가 튼살 크림 꼭 챙겨가지고 가셔서도 출산하고 나셔서도 열심히 바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영양제들인데 지금은 제가 엽산이랑 비타민 C, D 뭐 이 정도만 챙겨 먹고 있었는데 주스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오메가3랑 아연 같은 것도 챙겨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임산부 시절에는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사만으로는 필요한 영양소를 채우기가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뱃속 아기를 위해서라도 이런 영양제나 뭐 보충제 이런 거 꼭꼭 챙겨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아기 하원을 했고 집에 왔는데 하린이가 또 공주놀이 하자고 애기가 지금 공주병에 걸려가지고 왕관 얘봐 목걸이도 혼자서 차고 왕관 엄마가 해줄게 그럼 가봐 뽀뽀 나도 그치 왕관 엄마 예뻐? 예뻐? 아 예뻐 이렇게 아 예뻐? 아 예뻐? 하린이 아 예뻐? 뭘 아 예뻐 해줘 아 예뻐요 해줘 아 예뻐요 해줘 퐁퐁 하러 들어갈 거야? 퐁퐁 앉아 우와 할아버지 삼각 뚜루루뚜루 아이 개운해요 목욕 다 하시고 오셨어요 아이 개운해요
할인이 우유 먹을 거야? 줘봐, 엄마가 끊어줄게. 응, 빨리 먹고 싶어요. 빨대. 맛있는 우유를 빨대로 콕 찍어서 쪽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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